9월 7일 화요일 시카고 윈 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7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를 422,522명으로 집계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미국 내 인구 또한 46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미국에서 400만 명의 새로운 사례가 기록됐고 3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평균 사례 수는 1월 이후 제일 많았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인 8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느 시점에서도 제한된 테스트로 인해 모든 국가의 공식 코로나 사례 수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리들은 개인의 예방접종 촉구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추구했지만 현재 미국인의 53%만이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6월 22일을 기점으로 델타 변이가 무섭게 번지며 4차 재확산이 시작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64만 9,1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료기기 회사 에이밋 바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LED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전례가 없는 속도로 개발되었으나 여전히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감염됐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경미한 증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됐으며 환자의 코와 목 안쪽에 비추어 바이러스를 죽이고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과의 스미스 박사는 이것은 효과적인 치료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며 더 확대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도달할 수 없는 폐에서 진행되는 병을 어떻게 막을지가 중요하다며 한계점을 암시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주 $300의 연방실업수당이 노동절 연휴인 6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로 인해 감염 사태가 악화되고 고용과 소비 등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뿐 아니라 미국인 전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1명을 포함한 26명의 주지사들은 지난 6월과 8월 사이 연방실업수당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는 8월 한 달 동안 2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그쳐 7월에 105만 개 증가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증가율이 크게 줄어 감염 확장 사태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방실업수당이 종료돼도 올해 말까지 외식, 관광 사업 등을 통해 150만 개의 일자리 증가를 예상했으나 8월 일자리 증가가 크게 줄어 이전에 올 하반기 예측보다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국은 4일부터 일부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 업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일부 영주권 청원에 대한 대기기간 연장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국은 제한 조건이 있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한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제한 해지 청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해당 접수 중 유효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려 대기기간 동안 신분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도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지 신청 I-751 청원을 해야 하며 청원 신청이 18개월의 영주권 자격 유지 기간을 가지는데 이것도 역시 24개월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투자 이민 신청 후 받는 조건부 영주권에 대한 일반 영주권 전환 신청 청원인 I-829을 접수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9월 4일부터 시행됐으나 4일 이전에 I-751 또는 I-829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유효기간에 새로운 접수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14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특별 행사를 연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날 미디어에 보낸 초대장에서 14일 오전 10시부터 본사 애플파크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이를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대장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전하는 소식이란 짤막한 제목이 붙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통상 9월 신작 아이폰을 발표해온 관행에 비춰 이번 행사에서 차기작 아이폰 13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3은 전작과 견조 소소한 수준의 기능 개선과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상단 중앙에 검은 직사각형 형태로 배치돼 화면을 일부 가렸던 노치는 크게 작아지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셀룰러 통신이 안 되는 지역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성 통신에 접속해 구조 요청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기능이 탑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행사에서는 또 신형 애플워치와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애플워치는 매년 신제품이 나왔고 에어팟은 2019년 새 제품이 나온 게 마지막이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인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 모델도 통상 가을에 공개했지만 이번 행사 때 발표될지 별도의 행사가 마련될지는 불투명합니다. 9월 7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46,305명, 신규 사망 254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3.6%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558명, 신규 사망자 수는 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1.6%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 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